네. 폐허 넘어간 아 얘가 오빠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만난 애가 똑같은 얘기하네. 자네들은 지하에 갈 생각인가? 지하에는 가지 못했다네. 조심해야 하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게. 알았어, 갔다 옵시다. 버튼이 있는데요? 통로를 제어하는 단말기 암호로 잡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오! 멋있어. 이중이야. 레이어가 이중구조야. 별거에다 감동한다. 옛날에 이런 그래픽 효과가 대단한 거였어요. 뺏는 놈이잖아, 이거, 씨. 길이 어디야? 뭐야? 어이씨,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예정된 프로그램 실행하라. 몰라, 나도 모르겠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화염? 화염도 이거 안 맞는데? 그냥 칼질? 비트를 먼저 잡아야겠지? 오, 나 아프다. 최면판 안 먹히겠죠? 화염방사기는 먹히고. 옆에. 델타 어택? 뭐야, 얘. 엄마야. 야, 씨야, 세다. 나오라. 전체 회복. 비트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모이면 뭘 이때 스킬이. 어우, 아파. 이 게임은 씨 회피가 없어? 어머나, 어머나. 잡았고, 이제 본체 때리자. 회전, 회전, 배기, 화염 방사, 아우라로 회복. 오, 왜 오야? 오, 불길하게 오, 뭐야? 화염 차림. 빵댐이야.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물댐만 들어가나 보다. 3. 3이 뭐지? 뭐야, 뭐 하려고 지금 카운터를 세는 거야? 1. 0. 비트 부활, 비트 부활시키는 거구나. 에이씨, 괜히 놀랬네. 델타! 아파. 연계, 회전 아우라. 전부 회복해라! 비트 먼저 펴야겠다. 평타로 펴시다. 아싸, 하나 터졌고. 아싸. 오, 크리티컬. 좋아, 좋아. 잡겠는데? 별거 아니야. 카운터 되기 전에 빨리 팹시다. 빠, 빠. 가드머신.
무시무시한 로봇이 지키고 있네. 3. 어, 크리티컬. 1. 0. 브레이크 다운. 터지나요? 예! 어, 뜬금없이 보스가. 300 경험치. OSP. 1000 골드. 크로노 레벨업. 마들 도발 스킬 습득. 오, 깜짝이야. 이게 무슨 냄새지? 다 상했나봐, 음식이. 너무해, 전부 썩었어. 죽은 사람이 있네. 손에 뭘 쥐고 있대요. 무슨 씨앗 같은데? 씨앗? 이런 곳에 잘 자랄까? 씨앗을 남기고 죽었어. 더러운 종이에 메모가 있다. 그 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돔의 비밀을 알고 있다. 철근 위에 쥐를 잡으래. 그 철근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쥐 얘기하는 건 것 같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온 보람이 있네, 그래도. 아, 저기 있다. 저걸 말하는 건가 봐. 쉿. 도망칠지도 몰라. 뛰어가서 얘를 붙잡을 수 있어. 어, 야, 팔로. 야! 잡았다. 용서해주세요, 찍지. 어, 말을 하는 게 없어. 다 말할게요, 찍! 통로에 스위치는 소리가 나면 AYB 순으로 누르면 돼요, 찍찍. AYB. 또 잡아볼까? 어. 얍. 잡았어. 아니야, 똑같은 얘기 안 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그럼 가는 길이 어딨지? 어디 통로의 스위치지? 어디에 통로가 있었나? 아, 우리 들어올 때 맨 처음에 통로.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A, Y, B. 오! 어. 아니, 싸우나요? 씨. 어, 쥐를 잡는데? 움직이는 물체를 공격한다, 얘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쥐를 잡게 하고. 바람의 탈날. 화염 방사. 공격. 움직이지 않고 잡으면 되죠, 그러면. 박스. 미드 에텔. 어? 괴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우씨, 어떻게 지나가지?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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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죠? 액션 게임이라니까? 얍. 유령이 유령 있고. 쟤를 발동시키고. 뭐, 나 안 죽였는데? 도발은 뭐야? 도발 기술이 있는데요? 도발? 한마디 혼란. 빠밤빵. 빠밤빵. 빠바밤.
스위치 있다. 잠깐만. 그럼 내려가서 청소기들 시끄럽네. 이것도 A, Y, B. Yes. 근데 못 열잖아 이거 어차피. 어? 아, 못 열잖아. 아, 저기 위에 길이 있네. 잠깐만, 저기로 갑시다. 여기가 정보센터야. 게이트 위치를 알 수 있을지 몰라. 잘하네, 루카. 찾았다. 이 앨리스 돔의 동쪽에 맨 끝으로 가야 되네요. 아우, 멀어. 우후. 플로메테 돔에 있대요. 누르지 마! 야! 야, 이씨! AD 1999년? 라보스의 날 영상 기록. 1999년이면 게임 발매한 지 1년인데? 4년인데? 라보스의 날. 그때 지구가 멸망하나? 뭐야, 이거는? 빠밤. 빠밤. 와. 그때 벌써 돔에 살고 있었구나, 1999년에. 뭐야, 이건? 라오스의 재난. 여기 우리의 미래인 거야. 이럴 순 없어. 일이 커지네. 일이 커져. 점점 내가 세계를 구하는 그런 걸로 됐어요. 미래를 알았어. 멸망하는 걸 알았어. 스케일이 커지는데? 맞는 말이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우리는 게이트령의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어. 하자, 그건 좀. 난 내 생각엔 이건데. 어차피 내가 죽고 난 후의 세상인데 뭐.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게임이니까 하자 합시다. 빨리 우리 시대로 가서 라오스에 대해 조사해보자. 또 볼 수 있나봐. 야, 이거 안 봐도 돼. 에이.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게임이. 알아, 알아. 똑같아, 또 보여줘, 설마? 아, 이건, 이 우측은 라보스의 날이구나. 뭐가 밑에서 내려, 올라오는 거지? 뭔가, 괴물이 있네. 와. 지구 안에 뭐가 괴물이 있네. 너무 현실주의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 이게 시끄러워, 여기. 빨리 나가자. 소음이 심하다. 어디 나가야 되지? 내가 죽으면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버그. 게임이니까 구하는 거지 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얘를 부딪혀서. 어. 봐라. 연계 회전 아우라. 지금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어우, 얘 공격하네. 가만히 있어도 죽어. 프로메테우스 돔. 한 번 더 하면 아예 열려버리네요. 이거였나?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은 썩었어요. 다 썩어버렸어. 얘들 한번 기대하고 있었을까? 음식 가져올 길. 불쌍하다. 어떻던가? 여긴 우리의 미래예요. 응? 뭔 얘기야? 그런 것보다 신의 창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씨앗이로군. 씨앗을 한번 키워보세요. 씨앗 하나 갖다주면서 키워버래. 너무하다 얘들. 하여간 살아남아야 돼요. 기운 내 우유도 해볼 테니까. 자네들을 보고 있으면 기운이 난다는 건가요? 왠지 기분 좋게 들리는구만.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키워보겠네. 이건 뭐야? 씨앗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32호 폐허를 지나가면은 아, 오토바이 열쇠. 오토바이가 있네. 우와! 내가 젊었을 때 타던 걸쇠. 아직 움직여야 할 텐데. 그것은 여기다 강력한 로봇이 날뛰고 있어. 기운 내게. 잠깐 좀 비켜볼래요? 막고 있어 길을. 나 회복 좀 하고 갑시다. 아 배고파. 오토바이 타고 가자. 잠깐만. 어우 이렇게 막고 있어. 빠밤 빠밤 빰빰 빰. 노래가 너무 슬프다. 32호 폐허를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이건가? 에이드 포션. 어? 이거예요? 야, 이게 너무 깨끗하게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타던 거라는데. 어, 기계 쫓아온다. 씨발, 잡고 가야 되겠는데? 빠바밤, 빠바밤밤. 잠깐 기다려! 뭐야, 얜 또. 형님! 형님! 오래 기다렸지? 형, 뭐야, 얜 또. 내 이름은 조니. 이 녀석들이 우두머리다. 건너편 대륙으로 가고 싶으면 이 앞 고속도로 유적에서 나와 승부를 하자. 거기에는 제트바이크 스스로게 겁먹지만 단단히 각오하라고, 베이비. 조금 모르겠는데, 조정 방법은. 이 조니님이 가르쳐주지. 엑셀은 자동이야. 자동으로 전진하니까 안심해. 이동은 상하 반야키를 누르면 그쪽으로 이동한다. 토보 부스터는 B야. 세 번만 쓰게 해주지. 횟수는 오른쪽 위에 B마크로 쓰여있어.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마크 위에 게이지가 가득하지 못써. 부스터 3번 쓸 수 있대요.
야, 이거 운전, 갑자기 난데없는 운전 미니게임. 와, 뭐야 이거? 3D? 부스터! 야, 그럼 쫓아오는데 무슨 써도? 어우씨,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 야, 비켜봐. 부스터! 마지막 부스터 쓰면 될것 같은데?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부스터! 굿! 빠바바바밤. 슈퍼포켓메이콤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20년 전에 최첨단 3D! 최첨단 3D 그래픽입니다, 여러분. 아, 멋있어. 조니 별거 아니야. 함께 바람이 되어보자고, 베이비. 딴딴딴. 그냥 지나가 왔네요, 다행히도. 예스. 여기는 공장터. 여기가 프로메테 도미절. 공장터에 뭐가 좋은 게 있나? 어머나, 어머나. 연계 공격. 화염 차륜. 1타 3피. 어우야야, 씨, 아프다. 어우, 아픈데? 좀 죽어주실래요? 얌전히. 아, 이렇게 많아. 스킬 화염 차륜. 1타 4피. 쉬는 데다. 로봇이 있는데 위에. 얍. 이게 뭐지? 부서진 것 같네. 하지만 대단해. 완전한 인간형 로봇이야. 고칠 수가 있나 보다.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뭐 고친다니 다른 로봇이 공격해 올 거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고칠 거야. 로봇은 자신의 의지로 공격해 오는 게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지, 로봇의 마음을. 루카, 너는 로봇의 마음을 알수 있구나. 그럼 시작할게. 야, 이거 대단한데? 천재인데? 문은 안 열리나 봐. 이걸로 됐어. 작동시킬게. 안녕. 아,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주인님이 아니라 말을. 그리고 이쪽은 코르노. 말 못해. 너를 고친 루카. 알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것은 루카님이시군요. 편하게 불러, 루카. 신스인데요. 신스가 태어났다. 그렇게 신뢰되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님이라고 부르는 게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지 말을. 후후후. 알겠습니다, 루카. 이름 개발 코드 말이군요. R66Y입니다. 그렇게 안 이쁜 이름은 안 돼. 더 좋은 이름을 붙여주자. 뭐가 좋을까? 로보야? 로고가 더 이상하다, 야. 이거는 우리, 씬스 합시다, 씬스.
나중에 얘가 각성할 거예요. 신스 나쁘지 않은데? 내 이름이 이제부터 신스. 메모리 입력 완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프로페트의 도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과 제 동료가 있었습니다만. 우린 가르디아력 천년에서 게이트라는 시공이트 팀을 통해 왔어. 여기에도 게이트가 있다는 걸 엘시돔에서도 조사하고 온 거야. 그랬더니 내가 쓰러져 있었지. 이곳의 전화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 공장이 가야 되는구나. 거기 비상전원이 있대요. 저라면 공장의 보안장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이번 제가 도와드려야죠. 누가 여기 남아서 전화에 들었을 때 바로 문을 열지 않으면. 누가 남아야 되나? 마들이 남을까? 루카 남을까? 지금 로보트는 같이, 신스는 같이 가야 되고. 공주님은 힐러니까 데려가야겠지? 근데 이제 공주님이 가면은 공격을 못해. 화염을 못 쓰는데. 루카를 내리고 가야겠다. 마들을 데려갑시다. 루카를 남기고. 파티가 추가됐어. 신스. 신스는 무슨 스킬이 있나? 로켓 펀치. 개알 빔. 얘도 회복이 있네. 잘못 데려왔네, 그러면. 회전 레이저. 얘는 거의 공방일체인데? 회복시키는 기술도 있고. 피가 235에요. 와. 로봇이라 탱킹이 잘 되는구나. 얘는 체력 담당이네. 이거 교환하면 안 되나? 바꾸자. 너 공주님 필요 없으니까 내리고 갑시다. 불이 좀 내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힐이 되니까. 로봇에 전체 힐이 있나? 모르겠네. 공장터. 공장이다. 로봇 귀여워. 보안 시스템 00 잠금 해제. 근데 유령 잡을 때는 이제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타네. 그죠? 유령도 나오니까. 유령은 바람의 칼날로 잡아도 되긴 되는데. 일로 가야 되나? 오우. 엘리베이터. 재밌네. 이동하는 방법이. 엑스컴 생각난다.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응? 나 어딨어? 어? 강제로 이동시키는데? 아이, 뭐야. 로봇 세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무조건 싸워야 돼요? 화염 차류는 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써야겠지? 버전 3.0이래.